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예쁜 능소와 색연필 채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능소와 스케치를 먼저 시작할 건데 꽃의 특징을 조금 더 파악하고요. 그 꽃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서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의 모양이나 크기를 정하고 처음 채색할 용지 말고 얇은 크로키북 같은 걸 하나 준비하시고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 전체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고 원을 그리면서 꽃의 모양, 외관을 대충 스케치하고요. 그 다음에 꽃의 특징에 따라서 잎사귀, 꽃잎의 모양을 하나하나씩 납작한 잎사귀인지 아니면 끝이 뾰족하거나 동그란 잎사귀인지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일단은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가 끝나면 이제 제도패드 채색을 할 때 용지에 옮길 때는 수정을 하면 지우개질을 했을 때 지면이 좀 으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색연필이 잘 안 먹죠. 그래서 아예 스케치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자세히 묘사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전사를 뜰 건데 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한 2B 정도로 이렇게 뒷면에 복사할 수 있도록 전사 준비를 할 텐데요. 촘촘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제도패드 A4 사이즈를 하나 준비하셔서 채색 준비를 한 후에 이렇게 전사를 뜨세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신, 움직이는 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인맥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사가 다 떠졌으면 이것은 퍼티 지우개인데 일명 떡 지우개라고 떡처럼 조물조물 뒤집어서 또 더러운 면 있으면 다시 뒤집어서 쓴다 해서 떡 지우개인데요. 그거로 색을 흑연의 색을 뜯어내면서 108번으로 일단 꽃 외관의 라인만 그려줍니다. 흑연색은 가능하면 깔끔하게 뜯어내야 되는데 조금 일부분 하나씩 뜯어내면서 그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전체를 만약에 전부 다 지우개로 먼저 색을 뜯어내셨는데 그리려고 하다가 그 부위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라인이 끝났으면 꽃술은 조금 짙은 색이기 때문에 월넛 브라운이나 177번을 활용해서 형태만 잡아놓고 꽃 끝에 흰색 부분은 그대로 하얗게 물감이나 색연필을 쓰시지 않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컬러가 덮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채색을 해보겠는데 꽃이 지금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그 부분을 따라서 점점 더 그 스트로크를 뿌리는 식으로 약간 직선이 아니고 동굴리면서 안쪽으로 탁탁탁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밀도감 있게 채색을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밑색이 충분히 잘 깔려 있어야 완성도도 빨리 생기고 그다음에 꽃의 어떤 질감도 잘 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밑에 기본색 채색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좀 꽃이 이렇게 뭐랄까요 수분기 모자라는 좀 푸실푸실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라인은 108번 뜨고 107번으로 밝은 부분은 안에서 바깥으로 뿌리기를 하고 있어요. 뿌리기 이렇게 그렇죠. 뿌리면서 꽃의 볼륨감을 약간 동그러뜨리면서 꽃 잎사귀의 그 특징을 하나씩 살려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8번으로 또다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본색을 채워 넣습니다. 이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벅벅벅 이렇게 칠하시는 게 아니고요. 꽃 사이사이에 주름도 있고 또 약간 뒤틀린 모양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튀지 않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일단 살살살 같이 스케치를 하면서 조금씩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갑자기 완성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스케치해 나가시다 보면 이제 어느새 비슷한 모양으로 자리가 잡히죠. 꽃이 휜 방향대로, 예. 그리고 안에 그 꽃 수술 안쪽에 꽃지방 있는 쪽은 약간 짙은 색으로 해서 좀 깊어 보이게, 예.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색이 충분히 깔려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의 양감을 잘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컬러로는 이제 능수화가 약간 그 노란색도 있지만 오렌지 계열의 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파버 카스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실 때는 뭐 프리즈마도 좋고 또 스테들러도 좋고 윈저 뉴턴 뭐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계신 거를 색연필을 꽃에 이렇게 맞춰 보시면서 비슷한 색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노란색을 칠했는데 이제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너무 경계가 확연하게 나오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중간에 믹스를 시켜주는 거죠. 그라데이션 처리처럼 약간 바깥은 진하고 안쪽으로 쓸어 뿌리기를 하면서 색을 좀 믹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꽃시방 쪽인데 아무래도 좀 안으로 쑥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좀 채도가 낮은 색으로 눌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름이 꽃 사이사이에 있는 그 겹쳐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118번 스칼렛 레드를 사용해서 경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손끝에 어떤 그 힘을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계속해서 중간색으로 아까 그 옐로우와 오렌지 계열을 같이 잘 자연스럽게 믹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안으로 둥글둥글 기울이면서 채색해줍니다. 조금 주름이 사이사이에 옅게 보이고 인맥도 보이지만 너무 저걸 다 살려주면 좀 안 예쁠 것 같아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살짝살짝 그리고 두 개가 포개진 꽃인데요. 잎사귀가 두 개가 포개졌을 때 느낌은 한 손으로 부악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하단의 꽃을 조금 짙은 색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면서 또 너무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묘사가 될 수 있죠. 자, 깊숙한 곳에 다시 한번 그림자 처리를 해서 이때 주의할 것은 TV라면 TV일 텐데요. 안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색으로 그냥 명암 없이 단색으로 밀어버리시면 깊이감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속 안은 약간 투명해 보일 수 있게 색을 좀 남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신데 집에서 꽃그림 그리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이런 과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줄기는 171번으로 일단은 밝게 그리고 그 위에 좀 짙은 색깔로 한 번 더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71, 170, 168, 247 순으로 그리고 오렌지 계열은 107, 108, 115, 118번을 사용했어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응수와